도와줬고요. 정면 열립니다. 아, 나오네요. 확실하고도 검증된 자원 두 명을 영입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켰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 빅3 허웅, 이승현, 라거나 KBL 최고의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이 선수들이 한 팀에 모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안 떴어요. 돌아나오는 정창영 다시 쏩니다. 깨끗해요. 스리퍼. 시간을 다 벌고 득점을. 어, 허웅의 득점. 이것이 KBL 최고의 이기스타 슈퍼스타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주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된다면 4위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승에 도전했거든요. 이번 시즌 첫 자연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들에게 두 번째 만득점 달성자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승윤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승윤 크게 쓰러졌어요. 지금 네. 아,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플레이오프를 오래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행복하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회복 더 잘하고 잘 맞춰서 꼭 네, 그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지켜봐주세요. 예, 어렵게 오른 만큼 또 저희 이 분위기를 살려서 좋은 또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We got our full team back. We're back to full strength. We got CM back feeling good. We got home back. So confident we'll do well in the playoffs. 그리고 저희 이겨가지고 일단은 플레이오프를 가서 너무 나중에 가서도 뭐 좋은 경기 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어서 성적이나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해주셔서 감사하고 플레이오프 가서 뛰게 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got one more game back in the regular season and we're looking forward to the start of the season. 너무 기분 너무 좋고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하게 해준다고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꼭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플레이오프 호출시키게 돼서 일단 모든 팀원들과 일단 팬분들도 너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플레이오프 올라가서도 꼭 좋은 모습, 좋은 결과로 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났는데 너무 기쁘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어느 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